와, 나도 이거 하고 싶다. 하이, 브리니들. 제가 오늘은 해수 달팽이를 입양하러 왔는데요.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자, 짜잔. 자, 여러분들, 여기는 영등포에 위치한 네모난 수족관이라는 곳이에요. 해수샵이에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온통 파란빛이에요. 오, 신기한 친구들 되게 많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쁜 친구들 엄청 많아요. 오밀조밀하게 이것저것 굉장히 많네요. 제가 오늘 입양하러 온 친구는요, 바로 이 친구는 아니고요. 여기 있습니다. 짜잔. 이름이 화이트 민달팽이입니다. 자,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이거보다 진짜 반의 반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굉장히 큰 친구가 왔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오늘 입양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되게 신기한 게또 있거든요.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짜잔. 투구개 아시나요?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친구가 여기도 있네요. 이것도 다른 분이 입양을 하시려는지 벌써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장님께서 폼폼크랩 말미잘 잘 보이게 보여주신다 하셔서 이렇게 빼주고 계세요. 오, 여러분 보이세요? 와, 귀여워. 이 친구들이 보호 방어 수단으로 쓴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 그냥 새끼손톱만 하거든요. 좀 크다고 생각하면 이제 엄지손톱 그 정도 사이즈인데, 귀여운 것 같아요. 퍼플 리프 랍스타라고 합니다. 진짜 이쁘다. 이런 친구들도 애완용으로 여러분들 한 마리씩 기르시면 짱짱맨일 것 같죠? 근데 얘도 이쁜데, 여기 화이어 시림프 발색이 진짜 뭔가 되게 이뻐요. 되게 진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에메랄드 크랩 탈피 껍질이래요. 너무 깔끔해서 이렇게 모아두신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만 해. 자, 여러분들, 전기조개가요. 왜 전기조개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번쩍번쩍번쩍하는 거 보이세요? 바로 저게 발광을 하기 때문에 전기조개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저 친구가 저렇게 발광을 하는 이유는 저게 약간 플랑크톤을 모아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익숙한 조개가 틀림없죠. 저 입을 쫙 벌리고 촉수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봐도 딱 보입니다. 반딧불이도 저렇게 빛을 내는데 설마 같은 원리일까요? 짜잔. 자, 수족관에 갔다 왔는데 역시 아직까지 팔팔하게 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우리 투국에 있는 사육장에 넣어서 적응을 잘 시켜보려고 합니다. 새로 가족이 된 크리너 새우랑 여기 조그만 산호 친구들 조만간 조명을 다시 사와서 활짝 펼칠 예정이에요. 여기 화살표가 찍힌 친구는 스타폴립이라는 친구인데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셨어요. 뭐산 것도 없는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끼가 너무 많이 쌓여서 달팽이 넣어놨던 거를 뺐더니 또 이끼가 조금씩 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이 하얀 민달팽이가 들어가면 이끼는 다 싹들이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와, 무척추 동물들을 제가 조금씩 모아서 키울 예정인데, 와, 이 친구도 진짜 달팽이 종류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꼬리는 약간 우파루파 아가미처럼 생기기도 하고, 솔잎에 눈 쌓인 것 같기도 하죠? 와, 이 무늬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까? 어쨌든 우리 투구개들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잠잘 자고 밥도 잘 주워 먹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요. 나온다, 나온다. 안녕, 안녕. 또 몸이 이끼가 좀 끼었다잉. 좀 꼈다 이끼가. 자, 이제 물맛댐이랑 온도맛댐은 어느 정도 했어요.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오호, 자,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다 물어봤어요. 크리너 새우나 투구 새우 등등 같이 살아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셔서 입양을 해왔고요. 아마 민달팽이 이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도 몇 마리 한두 마리씩 더 입양을 할 것 같고요. 아마 물고기를 넣지 않고 먹이를 이렇게 많이 안 먹는 친구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입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민달팽이는 이끼가 없으면 미역을 불려서 먹여도 된다고 합니다. 크리너 새우도 아마 굉장히 강한 종이고 투국에도 이 어항에 굉장히 적응을 잘 했기 때문에 아마 스키머 또는 여과제만 조금씩 보충해주고 환수를 잘 해주면은 굉장히 잘 자랄 거예요. 우선은 제가 지금 수조는 두자 수조랑 큐브 수조 하나씩이지만 추후에 또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산호도 조금씩 늘리고요. 근데 확실하게 해수 쪽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부담이 많이 되긴 하지만 충족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투국의 쇼네요. 그럼 안녕. 자, 여러분, 넣고 나서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모습이죠.